영어부터 봅시다. 우리 책 노트 5페이지 펴놓고요. 노트 5페이지 보면 우리 국토가 이만한데 국토를 갖다 이렇게 사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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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게 우리 국토다 생각하시고 이 사각박스 하나하나를 전부 다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해 보시고 하나의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군. 전부 다 하나의 도시요. 그러면 여기 서울을 관련 서울특별시장이,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여기 있는 시장, 여기 있는 군수. 이게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입니다.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은 자기가 관리하는 하나의 도시를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야 우리 시민이, 군민이 전국에서 가장 쉽게, 좋게, 편하게 살 건가? 해가지고,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바라봐요. 장기입니다, 장기. 앞으로 우리 도시는 멀리 내다보면서 이러이러한 형태를 만들겠다. 이러이러한 형태의 도시 만든다. 장기 발전 방향입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장기라고 하는 것은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방향 제시인데 방향은 이 방향이 어느 특정 면이 아니고 모든 면이다. 우리 도시의 교육은, 교통은, 환경은, 주택은, 문화는 모든 면에 대한 방향 제시예요. 이 계획 만드는데 이 계획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도시 기본 계획이다. 도시 기본 계획. 군민들은 뭐라고? 군기본계. 앞으로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발전될 건가? 궁금한 뭘 봐야 돼요? 도시 기본계획을 봐야 돼. 도시 기본계획 보면 앞으로 도로가 어디로 나올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기본계획에 표시가 돼요. 제가 이 기본계획을 저는 언제 봤냐, 그러면, 이 도시 기본계획은 다른 과목 선생들을 알 수가 없고, 공법 선생 많은데, 공법 선생 중에 10명 중에서 기본계획 본 사람은 아마 2명 정도는 기본계획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2명 정도는 기본계획을 보고 설명을 하고 나머지 8명 정도는 기본계획을 안 보고 설명을 하고 보고 설명하는 사람하고 안 보고 설명하는 사람 완전 내용이 달라져. 무슨 얘기냐? 저는 언제 봤냐? 저는 용인시 기본계획을 제일 먼저 봤는데 대한민국에는 누가냐? 대한민국에는 신갑순이라는 분이에요. 신갑순. 남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갑순이니까? 남자죠? 남자입니다, 남자. 이분이,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 이분이 땅은 가장 잘한 것 같아요. 내용을 알고 중계하는 분. 땅 잘 알고 중계하는데 이분 연세가 좀 많거든요. 이분이 영인에서 수업하니까 들고 와가지고, 교수님, 이거 영인시 도시 기본계 이거 들고 온 거예요. 영인시 도시 기본계 책자를 들고 왔더라고. 저는 책자를 그때 처음 봤어요, 그때. 아, 이런 게 있구나 해가지고, 말로만 설명했던 거. 처음 봤는데 이 영인시 도시기본계획 쓱 훑어봤더니 고급 정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영인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말이자 이만큼이 개발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 20년 동안 어디 개발할 거다. 그런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여기 이만큼 무슨 개발하고 인구 몇만, 무슨 개발하고 몇만, 무슨 개발 몇만, 무슨 개발 몇만, 무슨 개발 몇만, 이게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위치가. 표시하면 보니 이게 시가와 예정 용지다. 시가와 예정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 표시가 돼 있다 보니까 이거 보게 되면 언제쯤 개발하고 몇만이 개발하고 무슨 기능 개발하고 이거 알면 우리는 투자로 가요 안 가요? 투자로 가요. 투기하러 가요. 솔직하게 투기 가야지. 투기하러 가야지. 가요 안 가요? 가야지. 근데 문제는 이걸 알아요 몰라? 모르지. 모르니까 못 가지. 아는 사람은 간다고 하는 사람. 그러면 도대체 이 기본계획이라는 이 책자가 어떻게 빠져나왔냐 이런 얘기요. 도대체 이 책자는 아마 이 책자가 시중에서 판다 그러면 성경책보다 더 많이 팔렸어요. 하느님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아니, 돈 그잖아요. 이건 거꾸로 돈이니까 거짓말 더 많이 팔렸을 거라고. 근데 이거는 시중에서 판매를 안 한다고요. 비밀보니까 판매를 안 하니까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가혹하다 이런 내용들이 도시기본계획이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경기도 광주에서 영인을 연결하는 도로를 하나 만들 것이다. 이 것이다. 만든다. 만들 것이다.
이거 2025년 때 도를 만들 것이다 라고 방향이 나오면 이때쯤 가게 되면 관리 계획이 뒤따라가서 도로라고 이렇게 결정한다고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난 뭐 한다고 공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기본 계획은 도로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만들 것이다 여기까지가 기본 계획이라. 그거 알고 투자 들어가야 한다. 들어간다 그거 알고 그거 알고 미리 투자돼. 그렇게 해야 도로가 결정하면 땅 확 뛴다고 미리 알고 들어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가 책자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누가 해야 되냐? 이거를 다른 사람은 다 몰라. 누구 알아야 돼요? 도로 결정할 사람 알아야지. 도로 결정할 사람. 도로 결정 누가 한대요? 원주시장이. 원주시장 직접 합니까? 누가? 담당 공무원이. 어디요? 도시계획과 공무원이. 기본계획은 어디서 봐야 돼요?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을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을 갖다가 시에서 제작한다고. 제작. 몇 부 제작한대요? 우리 몇 명이지? 67명인데요. 67부. 딱 이만큼만 봐야 돼요.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근데 이만큼 봐야 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공무원이 누구라고요? 저분이라고. 저분. 근데 저분이 하는데 집사람이 뭐 한다고? 중개한다고. 뭐 한다고? 땅 중개한다고. 그럼 정보 줘야 되는데? 줘야지 그러면. 그거 내가 줬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보 이거 돌아다니면 큰일 나니까 당신 얼른 보고 머리에 넣고 줘야 돼. 내가 다시 갖다 놔야 되니까. 오케이 여보 걱정 안 돼. 머리 좋잖아. 얼른 읽어가지고. 안 되지.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뭐 들어오면 감추를 못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친구가 좀, 야 너도 얼른 봐라. 얼른 보고 줘야 되니까 줬어요. 얼른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좀 더 좋아요. 얼른 봐야 되는데 자기가 보는 것이 누가 봐요? 자기가 보는 것이 아니고 복사기가 대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예, 얼른 복사해서 제본 들어오고 준다고. 다 봤는데 근데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고 준다고. 그렇지 나도 모르겠어. 신랑 준다고. 신랑이 다시 꼽아놔야지. 그 이 사람 몇 병을 넣고 두 개를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간 거 다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한테 왔더라. 그 중에 하나가 이거를 봤더니 이런 표시가 다 돼 있어요. 표시가 이런 표시가 다 돼 있고 그러면서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니까 아는 사람은 들어가죠. 대부분 모르죠.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이거를 봤어요. 저는 입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수업 시간에만 무거워요 가벼워요? 아, 알려줘야지. 근데 강의만 나갔다 하면 5만 때만 있는 듯 설명을 다 해본 거예요. 여러분 기본계획 이거 만들어야 된다. 이거 만들자. 만들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국토부가 알았어요. 저 공법 선생이 이모 선생이 있는데 기본계획 읽고 다니면서 다 알려줘가지고 전국 어디든지 개발활동지 표시가 다 돼 있다 해가지고 기본계획 수집지침을 바꾸라. 어떻게 바꾸냐. 앞으로 이제 20만 100만이네. 여기 총 얼마 개발한다? 앞으로 100만 제곱미터를 개발했는데 표시하지 마라. 표시는 이렇게 표시하지 마라 해가지고 표시하지 뭐 지워버렸어 이렇게. 옛날에는 분명히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가 돼 있었는데 이거 보려고 했더니 이제는 싹 지워가지고 지금 이렇게만 나오고 없어요 이제. 그럼 어디를 찍냐고. 분명히 100만 개발된 줄 아는데 싹 사볼까요? 그 돈이 있으면 안 하지. 그 돈이 있으면 안 하지.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옛날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 말해볼래요? 알지. 이거 찾는 방법 알려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주냐고. 뭐 이쁘다고 주냐고. 찾는 방법 알려줄까요? 네. 세상에 공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공짜 없으면 알려줍니다. 이 찾는 방법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이 책에 있어요. 이 책에. 밖에 나오면 빨간 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책 보면 어떻게 찾아낸다라는 걸 제가 거기에다가 다 써놨다고. 지금 저기 부동산 실무 완입니다. 완.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 봐서 합격하기 전에 2가 나옵니다. 2. 완, 2 나오면 땅 중개할 때 몰라서 중개 못한다. 그런 내용 없어요. 한 해에 다 쓰려니까 너무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완 만드는데 제가 완 만드는데 3년 걸려가지고 이제 2 만드는데 2에는 주로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실제 개발하는 절차. 공장 부지는 어떻게 찾아요? 그런 거. 펜션 부지는, 고시원 부지는 땅 찾는 방법. 그 내용을 전부 다 설계해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근데 이 좋은 책을 갖다 놨더니 세상에 단 한 명도 안 사요? 지금 책이 지금 뭡니까? 열부 갖다 놨는데, 팔릴 때까지 계속 이제 팔릴 때까지. 떨어지면 또 갖다 놓고, 떨어지면 또 갖다 놓고. 지금 얘기해보면 이 책은 중요한 중에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은 시험 공부하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사야죠? 끝나고는 절대 안 사요.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지금 느꼈을 때 빨리빨리 사놓으라고. 나쁜 책 아니니까. 그거 보게 되면은 우리 책보다 두께는 좀 더 얇지만 거기는 책 질이 다르고 우리 책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그 책 바라보는 것은 우리 책에도 기본계획이 또 그쪽도 기본계획이 있어요. 우리 책에도 지역, 거기도 지역이 있는데 우리는 자 봅시다. 우리가 오픈해 가지고 갑이 이렇게 갑이 오픈해서 있는데 우리 땅 들어가서 땅 좀 팔아주세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땅 가졌다. 땅을 딱 봤더니 이게 뭐더라?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뭐 하는 지역입니까? 주택은 주택, 무슨 주택? 제1종 전용 주거는 단독주택이지. 단독주택이 이제 양환, 주거환경, 보호화. 이게 제1종 전주. 처음 볼 때까지는 1종 전주 보면서 무슨 생각이요? 단독 양호. 처음 볼 때까지. 처음 끝났어요. 땅 들고 왔어요. 뭐라고? 1종 전주. 뭐라고 볼래요? 단독 양호. 이렇게 볼래요? 처음이 끝났다니까. 그럼 이 땅을 이제 어떻게 볼래요? 어떻게? 이 땅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거냐고. 그런 내용까지는 수업 시간에 안 배워요. 왜요?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실무적인 데니까. 그럼 이 땅을, 이런 땅이 나오면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다 전부 다 써놨어요.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 땅을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써놨으니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미리미리 사는 게 좋습니다. 뭐 하면 그걸로 수업할지도 몰라요. 50페이지 펴서 해가지고 실무 50페이지. 이거 수업할지도 모르니까 미리미리 사놓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발전될 건가 궁금한 뭐 본다? 기본계. 이래서 도시가 기본계획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발전되는데 간혹가다 이렇게 도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이런 문제가 터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야. 해결하면 그만이지. 근데 하나의 도시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어쩔 거냐. 하나의 도시 해결이 안 되면 어쩌기 뭐 어쩌요. 둘이 더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혼자 못해 그러면 둘이 힘합치자. 이렇게 두 개를 더해 이렇게. 네 혼자 못하겠냐? 두 개 더해 이렇게. 혼자 못하냐? 이렇게 뭉쳐 이렇게 더해 이렇게. 더해가지고 둘 이상 도시를 묶자 이렇게. 묶어가지고 명칭을 만들자. 명칭을 뭐라고 만드냐? 광역계획권이라고 지정하고 광역계획권에 대한 똑같은 말합니다. 똑같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다.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만든다. 이게 무슨 계획입니까 하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 도시, 기본계획은 하나하나 도시. 뭐만 제시한다고요? 방향만 제시한다. 이 말은 이렇게 한다 라는 뜻이 아니요. 한다가 아니고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할 것이다. 한다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이상 도시고 하나의 도시니까 광역이 위고 기본계획이 밑이 되는 거예요. 기본계획은 들어보니까 아주 중요한데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안 중요합니까? 광역도시계획은 책자 안 만듭니까? 광역도시계획은 별로 중요성이 없어요. 실무 들어가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은 시험에서는 필요하고 실무에 도움되는 게 있을까 제가 다 읽어봤는데 광역도시계획은 별 도움될 거 없어요. 안 봐도 괜찮아요. 기본계획은 만들어서 보는 거고 원주시민들은 원주시 기본계획 만들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군민들은 어디요? 분명히 누군가는 지금 있어요. 군민들은 군 기본계획 만들고 책자를 스스로 만들어서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시 이렇게 만들래라고 방향 제시하면 도시가 발전이 돼야 안 돼요? 학원 안 나고 집에 앉아서 집에 책상에 딱 앉아서 나는 28회 공인중개자 시험 합격할 거야 나옵니까 자격증이? 어째 학원 나와서 공부를 해야지 뭐 해야지? 실천 그래서 방향 제시한 게 이제 하나하나 도시에다 그러한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로 그만하고 몸소 정착시키자 어쩌자고요? 실천합시다 실천
실천 계획을 또 만들어요. 또 만드는데 그 계획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도시 관리 계획이다. 도시 관리 계획. 군에서는 군 관리 계획. 이 도시 관리 계획도 대상 도시가 하나입니다. 방향 제시한 걸 뭐 한다고요? 집행하겠다, 실천하겠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온다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하나의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관리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결정을 딱 해요. 할 것이다,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뭐가 딱 들어가요? 사업이 들어가면 그렇게 내용대로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물어보면 기본계획이 뭘 잡아주고? 방향. 관리기 어쩐다? 집행한다. 둘이 결합이 돼야만 하나의 도시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해서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계획이다. 무슨 계획? 도시계획. 군에서는 무슨 계획? 군계획.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계획이 있다 없다? 없다.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더해서 그냥 도시계획이라고 한다.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시험 문제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관리 계획이 집행을 하는데 관리 계획이 어떻게 집행합니까? 이렇게 집행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도시 관리 계획 내용을 하는데 6가지 있는데 암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바로바로 암기해야 돼요. 1번 도시 관리 계획 1번 뭡니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 이거 암기는 누구만 암기하면 되냐 그러면 암기는 빵모자 그리고 미키마우스 젤티엘 거기 들어봐 거기 들어봐 달고 있으니까 이쪽 모자 그리고 이분 그렇게만 암기하면 돼요. 나머지 분도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끝났으니까. 이거 지금 제가 얼굴 처음 본 사람들은 암기하라는 얘기요. 처음입니까? 작년에 봤잖아요. 했어 안 했어요? 했지. 이분 이미 했다는 얘기요. 작년에 봤잖아요. 했지. 작년에 봤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어찌해야 돼요? 암기했다고. 처음 보는 몇 사람만 빨리 암기하라고. 이게 암기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수업해야 되는 거예요. 1번이 용도, 지역, 지구. 2번은 뭡니까? 용도, 지구. 용도, 지역, 지구는 개발자원경. 지구가 아니고 구역이죠. 용도, 구역, 개발자원경, 도시자원경, 시거저정경, 수산자원보호경. 6번이 2번하고 똑같거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3번은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량. 4번 신도시 만듭니다.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합니다.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5번 지구단위, 지구단위.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그릅니다. 6번이 급지가 너무 많으니까 다 모으세요. 입지규제.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그릅니다. 반드시 암기하시고, 이거 암기와 이 내용 그대로 어이구, 글씨 못 알아보면 책에 다 있는데, 지금 몇 페이지 보고 있어요? 4페이지. 남들은 4페이지 보고 있대요, 4페이지. 4페이지 보면 그거 딱 중간에 많이 있잖아요, 지금. 도시관리기 해가지고. 다음부터 이리 와, 이리. 그러면은, 아니, 거기서 너무 먼데. 아니, 그게 문제, 이 라인에 있으면 선생님들이 관리를 책 못 찾으면 몇 페이지 해가지고, 대놓고 몇 페이지 그러면 쪽팔리니까 이쯤 보면서 지금 4페이지 이 사람 들으라고 4페이지 하고 있잖아요. 4페이지 이렇게 해준다고. 난처하긴 이 사람 난처하긴 빨리 해서 알아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웬만하면은 가운데 뭉쳐있는 좋습니다. 웬만하면은 TV 보지 말고 화면 보지 말고 얼굴 직접 보고 혼자만 보지 말고 같이 보는 게 좋아요. 같이 보는 게. 예. 그러니까 지각하지 말고 이리 오든가 아니면 한 뒤로 가든가. 3열까지는 다 관리가 돼. 선생님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뭡니까 이 책상 밑에 숨겨서 꼼지락꼼지락 뭡니까 문자 보내면 다 보여 앞에서는. 모르는 것 같지만. 그래서 감독관들이 제가 지금 부산에서
밤에 셋이 만나서 얘기하니까, 거기 이제 공무원들이 감독 들어가잖아요. 그 감독 들어갔다는 사람도 자료도 시험 보니까, 교수님 있잖아요. 감독 들어가면 다 보여. 뭐 하고 있는 건지, 컨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 강의할 때 다 보인, 똑같이 이거 다 보인다. 위에서 보게 되면,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일부러 졸면서 안 좋은 척 하는 건지,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건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단지 앞에서 내색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핸드폰 하는 거 다 보이니까 웬만하면 수업에 핸드폰 하지 말고 집중해야 돼요. 자, 하여튼 이거는 일단은 암기를 해야 될 것이고 반드시 암기하고 그러면 이제 이해 설명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뭔가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란 지금 노트 몇 페이지 설명합니까? 5페이지, 5페이지. 5페이지 설명, 노트 5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이란, 자, 이게 지금 이게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입니다. 도시. 어디가 도시래? 읽어봐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네.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그리고 시군. 이게 도시입니다. 도시. 이제 바쁘면 이렇게 써요. 바쁘니까. 자, 도시. 자, 도시를 개발, 개발. 도시를 개발했다. 개발한다 그러면 이렇게 전부가 개발이 될까요? 일부가 개발이 될까요? 일부, 일부. 도시 개발한다. 전부냐, 일부냐? 일부다. 일부를 개발한다. 이 일부 개발하는데 무슨 개발할 거냐? 신도시 만든다. 신도시 본래 명칭이 뭐냐? 그 뭐라 그래요? 도시 개발구역입니다. 도시 개발구역. 그러니까 저기 혁신도시 뭐라고? 도시 개발구역. 기업도시, 도시 개발구역. 그런 데가 도시 개발구역, 도시 개발구역. 두 번째, 여기에다가 재개발합시다. 재개발. 재개발한다 명칭은 뭐라고요? 정비구역입니다. 정비구역. 여기에다가 공업도시입니다. 공업도시 우리가. 공업도시를 만든다. 공업도시 만든다. 이게 명칭이 산업단지요. 이런 용어들은 다 알아야 되니까 좀 필요한 것만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신도시 만든다 명칭은 도시개발구역, 재개발한다 정비구역, 공업도시 만든다 산업단지. 이 명칭이 있고 여기는 똑같이 공통 명칭이 똑같이 하는지 다 보세요. 무슨 명칭이 붙냐? 전부 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 명칭이 딱 붙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명칭 붙인다고. 그러면 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왜 그런 말 쓰는가? 무슨 말이 못 알아먹겠군. 하나의 도시가 개발될 때 인천 생각나는 것은 예. 인천 생각나는 것은 송도. 남들은 송도 근데 혼자서 월미도. 진짜로 부산 갔더니 월미도 그래가지고 제가 월미도 그러니까는 머리가 팍 곤두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월미도가 섬일까요 육지일까요? 섬이었대 육지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안 가본 사람이 얘기해요. 월미도 그럼 섬도 섬이 오고 그러는데 옛날에 이렇게 월미도가 섬인데 지금 이렇게 육지가 됐죠. 이렇게 이 부분이 연결해도 육지가 되죠. 육지가 이렇게 육지가 돼가지고 월미도 가면 산이 있어요. 산 알죠? 산. 그래서 만났죠. 등산하다가. 아니요. 아닌가? 집이 인천이에요. 인천이요? 산 있고 이쯤에 가면 여기 바닷가 여기에 뭐가 있고 놀이공원 있고 옆에 주택이 있고 해팔고. 근데 월미도를 갖다가 개발하다는 계획이 나와서 개발 계획이 그 개발 계획이 저기에 들어왔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 빌라가 많이 있어요. 야, 우리도 투자하자. 그래서 공동 투자가 들어간 거예요. 혼자 살 사람 혼자 사고, 둘도 사고, 여섯 명이 사고 공동 투자했습니다. 무슨 계획이 나왔느냐? 월미도를 여기에다가 뭘 만드냐? 모노레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모노레일 이렇게 해 가지고 시청을 해서 도움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팔자로 샥 돈다 이렇게. 그러면 월미도 자체가 관광지고 이거 만들어 놓으면 좋아 안 좋아? 좋지. 위에서 한 여기서 지상에서 20m 높이에서 샥 돌아간다고 그러면 샥 바라볼 수 있다고 이 구간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놔둬야 1단계 2단계 이거 1단계 우리가 가을에 갔으니까 가을에 봄 되면 완공됩니다. 봄이 돼야 안 돼요? 됐죠. 봄이 딱 왔어요. 아싸 완공되니까 어쩐다? 가격은 뛰겠다. 전부 다 개발할 거니까 그러고 딱 있더니 이게 완공했으면 시험을 하다가 얘가 15m 가다 멈춰버네. 왜 멈추니까 무슨 문인가? 탁 가다니까 멈추네. 또 가다 멈추네. 어이구 한 바퀴 도는데 며칠이길 한 바퀴 도는데 얼마만큼 절속 공사를 했는가? 이거 할 때 얼마 들어갔답니까? 돈이 900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돌리려 했더니 얼마나 크냐면, 자, 이건 직선 구간. 직선 구간은 내일 타고 갑니다. 자, 지금부터 곡선 구간, 곡선 구간이 곡선 구간, 곡선 구간인데, 이 내일이 이걸 갖다 철로 이렇게 휘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잘라서 붙여, 이렇게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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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는데, 매끄럽게 붙여야 돌아오는데, 이게 매끄럽지 못하니까 감은 서버려.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은 머너를 읽거나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판정 나온 거야. 그럼 어쩌자? 못 쓰니까 그러면, 철거하자. 그 아까운 거, 그 돈 어떻게 하고. 관광지로 네일바이크, 네일바이크 발로 하고 다니는 게 이거, 그거 합시다. 그 용도로도 못 쓴다, 그 용도로. 결국 어쩐답니까? 철거. 얼마 든데요? 300억인가 500억 들어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죄다 망해버렸지, 지금. 믿고 들어갔다가. 이것도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게 지금 2007년도 투자 들어갔는데, 2008년 때니까 우리는 멀쩡했는데, 어디에서? 물건 내에서 니머니니 뭐니 해가지고, 거기서 망하기 시작하니까, 실현실 말다가, 우리나라도 실현실 말다가 쭉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들어 투자해 그때, 그때 땅 가격 평당 500, 600인데 지금 300도 안 가요. 그때 시세가 회복이, 회복이.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했던 사람들 어떻게 하냐 그러면 돈 아까우면 빼야 되거든요. 빼고 다른 데 가가지고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열받으니까 대출이 없어요. 대출이 전부 다 원래 투자할 때 대출 지렛 때 활용해야 되는데 그거 돈 얼마 된다고 해가지고 대출 들어가니까 죽든가 말든가 내비둬 보라고. 어쩐다고? 묻어놓고 지가 언젠가 개발할지. 그러고 지금 놔두고 있는 거야. 혼자 들어갔다면 뺀다 그러는데 혼자 들어가면 바로 빼는데 공동 들어가니까 이 공동 투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누구는 나오겠다. 누구는 못 나오겠다. 아니 이거 빨리 팔고 짝대 팔고 다른 걸 때 사자고 올라가겠고. 이 올라갈 일도 없다. 언젠가는 아 물론 언젠가는 올라가겠죠. 언젠가는. 그러니까 앞으로 월미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도 거기 가서 많이 물려있어 지금. 월미도 말하지 말고 인천은 무조건 뭐라고요? 송도. 대구 가면 대구. 대구는 신기하게 막 대곡, 칠곡, 곡작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칠곡에 있는 학생들이 은근히 전화 많이 해요. 제 동거 보는 사람들이 칠곡에서 많이 오고. 원주 가면 원주 혹시 무실동이라고 하나요? 네. 알죠. 그러면 자 송도 개발해야 하네요? 개발하죠. 거기를 뭐라고 그러는? 송도지구라고 그래요. 송도지구. 칠곡 개발해야 하네요? 하죠. 뭐라고요? 칠곡지구. 무실동 개발은 뭐가 돼요? 무실지구.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애썼는가 봐요. 네. 원주 무실 안 하려고, 무실 안 하려고, 무실지구까지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여기 개발되고, 여기 개발되고, 여기 개발하는데, 여기가 인천에 뭐라고요? 송도. 앞에는 지명이에요, 지명. 칠곡, 지명, 무실, 지명. 송도 뭐라고? 지구. 칠곡, 지구, 무실, 지구. 하나의 도시가 개발될 때는 무엇을 단위로? 지구 단위로. 그래서 명칭이 지구 단위, 지구 단위. 무슨 지구, 무슨 지구, 무슨 지구.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가야 된다? 지구 단위다. 개발, 지구 단위. 수업하다가 잘 따라하고 있는가 갑자기 고개를 휙 돌려가지고 개발 그래요. 그러면 지구 단위 해야 되는데 분위기 파 못하면 어쩌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등식이에요, 등식. 개발하면 무조건 뭐라고요? 지구 단위. 그렇게 한 문제 맞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글자죠. 입지규제를 최소화시킨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원주에서는 아마 이거 안 나오고 끝날 겁니다. 제 판단이 맞을 것 같으면. 이거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이제 이거 5년만 쓰는 제도인데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3년밖에. 이 제도를 원주 시민들이 좀 알아야 돼요. 원주 시민, 이거는 원주 시장 알고 있는데 시장은 시민들이 모르는 거 굳이 나서서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 시민들이 알고 자꾸 떠들어대면 해야지, 그것은. 근데 이 제도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작년에 공부해서 나간 사람들. 두 번째, 올해 공부한 사람들. 그리고 모른다고, 지금. 입지규제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지. 뭔데 시장 찾아가서 시장님. 그런다고, 시장님. 입지규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겠습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거고. 입지규제 최저구역은. 이게 도시입니다, 도시. 이게 하나의 도시다, 그러면. 하나의 도시가 이만큼 있으면, 여기가 이만큼 구도시예요. 구도시, 구도시. 인구 몇만 되는 구도시, 30만 되는, 우리, 원주 몇만이요? 30만. 네. 30만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어요. 얼마요?
34만. 34만 넘었습니까? 확실하게? 넘었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제가 얘기했나요? 작년 연말으로 34만 5명. 35만 아직 안 됐어요? 춘천이 몇 만이요? 28만. 도청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기하지, 도청 옮기자고, 도청 옮기자고. 여기 34만인데, 여기가 34만인데, 나중에 두고 보세요, 지금. 여기에 옆에 지금 뭐가 들어가요? 혁신도시. 여기 뭐가 들어가요? 기업도시. 혁신도시는 그나마 붙어있고, 기업도시는 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혁신도시 가서 보면 도시가 꾸질꾸질해요. 깨끗깨끗해요? 깨끗깨끗해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그리 가요, 안 가요? 버팁니까? 갑니까? 가죠. 우리 깨끗한 거 싫어요? 좋아요. 이리 가요, 안 가요? 가지. 작년 2016년 때 택지 경쟁률이 최고 높은데, 대한민국에서. 미친 동네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저는 부산 가면 명지 국제 신도시 있거든요. 그 7200대를 가가지고 진짜 미쳤네 그랬는데, 인천 영종도 가니까 9000대이 나왔어. 9000대. 정상이 아니죠? 근데 9300대1이 아니라 9300대1이 그거들이요? 네, 기업도시입니다. 기업도시. 원주 기업도시. 9320몇대1이요. 인터넷 뒤져봐요. 택지 경쟁률 최고 중요. 딱 한 필지에, 이거는 한 필지에 몇 명이 붙었냐? 9,300 붙였다고. 경쟁률 9,300 넘었다. 그게 원주라고, 원주. 평창에 지금 올림픽 하니까 모든 혜택을 원주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평창 때문에. 지금 평창 저거 동계 끝나면 사람들 갈까요? 원주는 올까요? 와야지. 원주를 통해야 어디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영동 고속도로 있죠? 제2영동. 저는 어제 밤, 항상 밤에 오고, 밤에? 밤에 오는데, 서울에서 수업 끝나고 밤에 내려온다고. 밤에 내려오게 되면 보통 1시간 반, 1시간 40분 걸리는데, 저거 제2영동 뚫피니까 공식적으로 20분 단축이에요. 20분 단축. 공식적으로. 근데 저는 운전대만 잡았다 그러면 저는 1등으로 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기본 40분이 단축, 40분이 단축. 서울서 원주 오는데 1시간 안 걸려. 금방 와요. 금방 이제. 휘 가버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도시에, 여기 지금, 여기가 만약에 2만 들어간다. 여기가 인구가 3만 들어간다. 몇 만인데? 34만인데. 그에 비해서 규모가 커요, 작아요? 2만, 3만이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상권이 갑니까? 가요. 상권이? 사람이 가는데 상권이 당연히 따라가지. 그러면 가뜩이나 여기는 지금 구도시가 개발이 안 되어 있는데, 저기 뭐 저쪽 너머로 좀 개발된 데 빼고, 우리 여기는 풍물시장. 해야지, 풍물시장. 풍물이라는 단어는 좋은데, 바보라고 풍물시장. 좀 동네가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재정비해야 되는데, 재정비 됩니까? 안 돼요. 이 도로 따라서 50m 가면 귀신 나온 건물도 있어요. 무슨 극장 해가지고. 어떻게 그 큰 대로에다가 저런 귀신 나온 집을 놔뒀는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풍물,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생각 한번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구도시를 개발해야 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이거는 80년 말에 이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뭡니까?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그 전에는 이 대통령 당시에는 신도시, 구도시 이거 없었고 이때부터 처음을 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으로 뭐 했냐? 200만원. 인서울. 지방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서울로. 인구를 갖다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어쩐다? 주택을 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뭐 만든다? 신도시. 그래도 출발한 게 신도시야. 전부 다 외곽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상권이 전부 다 신도시로 빠져나가요. 구도시는 점점 기능이 상실돼요. 어떻게 회복할까요? 회복이 안 돼요. 왜 회복이 안 돼? 하면 되지? 여기는 뭐라고요? 구도시. 구도시는 뭐라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상공. 주상공이 뭐예요? 용도지역은 용도, 지역, 지구고요.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기억력이 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자, 눈 피하지 말고, 자, 용도, 지역, 지구구역에서 용도, 자, 지역이 있고 용도 지구가 있고 용도 구역이 있습니다. 잘 봐요. 지역 그 다음에 지구예요. 지구 그 다음에 구역이요.
지구가 뭐냐? 지구는 어차피 나중에 배울 거. 지구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구역은 뭐냐?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그러면 지역은 뭐냐? 지역. 지역. 뭡니까? 지역.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했잖아요, 지역. 뭐라고 했어요? 지역은 잘 쓰고 잘 살자. 잘 쓰고 잘 살자.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그게 지역이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지역은 뭐라고?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지역. 지구는 지역의 제한을 완화 또는 강화. 구역은 지역 지구의 제한을 완화 또는 강화하는데, 추후 상공이 뭐라고? 지역이라고, 지역. 이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거 왜 했다고? 어떻게 하면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잘 쓸까? 지금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국가가 구분, 국가가 국토 이용 구분하는데, 이, 지금 나오는 주상공은 잘 쓰자는 얘기인데, 옛날에 있었던 주상공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옛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 무슨 지역이요? 상업지역. 땅값이, 이거 한 5만 합니까? 특허에서 밑에 사장님 쫓아와요, 지금. 안 그래도 도시 개발하는데 죽였는데, 한 500만 합니까? 5천만 합니까? 네, 5천만 합니다, 5천만 원.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평당 얼마 간다고? 5천만 원. 또 속으로 혼자 고민해. 이거 방송 나가니까 좀 비싼 데서 공부한다 하자, 우리는. 여기 수업 듣고, 원주 수업 듣는 사람 되게 많아, 지금 전국에서 지금 듣고 있는 많으니까. 이게 얼마라고요? 5천만 원. 여기를 갖다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이 개발했는데, 무슨 개발을 해서 이익이 나올까, 이런 얘기요. 구도시는 일단은 치가 자체가 비싸요. 개발했을 때 이익이 나옵니까? 이익이 별로 안 나와요. 여기서 개발하면 싸고 이익이 훨씬 많아요. 이런 데서 개발하면 논밭산, 논밭산, 그대로 건물 올려요. 이거 개발하려면 건물 싹 치워야 돼요. 치우는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딘가 구도시 개발한다고 신도시 나요. 구분이 점점 더 쇠락한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주거지역이 쇠락한다, 어쩐다. 현재 이러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철거하고 다시 해야지. 이만큼 다시 해야지. 이익이 나요, 안 나요? 나긴 나는데, 뭐 합니까? 주거. 주거기능, 주거기능. 여기는 무슨 기능? 상업기능. 주거지역에 상업이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위락이 안 되지. 공장이 안 되지. 뭐만 한다? 주거기능만, 주거기능만. 다른 기능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다른 게 들어오는 것을 지역이 차단시킨다. 입지를 제한한다. 입지를 제한한다.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이 상태에서 개발, 더 이상 개발이 안 되는데. 주거 지역이지만, 이거 철거하고, 이따 맞게 해가지고, 주거 기능도 좀 하고, 상업도 하고, 위락도, 업무도, 판매도 하면 안 될까요? 몇 가지요? 몇 가지입니까? 뭐라 해야 돼요? 복합이지, 복합. 복합적으로 개발을 해야만 이게 개발이 된다고. 그렇지 않는 이상 구도시를 개발이 안 된다고. 그래서 만드는 게 입지 규제 최소규. 그 말 그대로 입지 규제를 만다, 최소한다. 추상공이라는 이 틀을 한 방에 깬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입지 규제. 몇 년만 쓴다? 5년만. 그리고 없어진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하자. 빨리 합격하고. 이것은 구도시 중에서도 가장 핵심. 그 도시의 핵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시청이 있다든가, 시청 주변에 깨끗합니까? 꾸질꾸질합니까? 그럼 근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주역 주변, 원주에 역이 있나요? 거기 또, 여기 있다 그러면 그것도 중심이요. 깨끗해요? 꾸질꾸질해요? 그럼 그런 데 가라고, 빨리. 그런 데 가가지고, 다 합격하고, 달러빚 내고, 원주역 앞에 다 사가지고 꾸질꾸질 하니까, 전부 다, 이제 시험 끝났죠? 합격했죠? 1번, 띠를 두른다. 2번, 시청 앞에 간다. 해야지. 다 모여가지고, 원주시장은 뭐하고 있냐? 뭐 해야지? 입지 규제 지정하라. 자,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이분이 가게 되면 따라올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응? 딸 따라와야죠. 손자 따라와야죠. 따라올 사람이 많으니까, 앞장서야, 앞장 할머니 앞장서면 다 와가지고, 자, 원주시장은 나오라 해가 된다고? 입지 규제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해가지고, 자기들 입지 규제 최소화 해보라고, 땅값이 몇 배 돼버리면. 그런 제도가 입지 규제 최소화, 이게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제도는
우리나라 국민들 모르고 끝날 제도예요. 5년간 한다니까. 그러니까 원조도 하나 들어오면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제도를 제일 빨리 받아들인 게 인천하고 포항하고 거기는 잘 나가게 돼요. 그 받아가지고 빨리 그 부분 개발하고 있으니까. 지정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지원을.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자 21페이지 지금 용어 설명했으니까 여태까지 설명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가 봅시다. 자 1번 21페이지 1번 행정계에서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줄 거예요. 광역계획권 웬만하면 연필 광역계획권 그 글자가 바뀝니다. 광역계획권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게 포인트는 광역계획권. 2번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 군 그게 뭐라고요? 하나의 도시 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 제외한다. 광역시가 도시니까 광역시 안에 군은 도시가 아니다. 근데 그 제외 그게 포함으로 바뀌니까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돼요. 광역시 군은 제외. 관할구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줄겁시다. 무슨 게? 도시기본계, 도시관리계 구분한다. 도시기본계, 도시관리 구분한다. 넘겨보면 자 1번 도시기본계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시 군 하나하나 도시 관할구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 수립에 지침된다. 포인트 3개. 첫 번째 장기, 두 번째 종합,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세 번째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세 번째가 잘 나와요. 주의하시고. 2번 도시관리계획은 절대 함정 없어요. 줄 끌 수가 없어요. 대충 읽으면 봐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 군 하나하나 도시의 개발, 정비, 보존 위에 수립하는 토지형,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토지, 보건복지, 안보, 문화 등에 대한 다음의 계획이다. 자 앞으로 읽을 때는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지 시군 그림 말고 하나의 도시에 개발정비 보존을 수립하는 일정한 계획이다. 대충 읽어요. 어차피 함정 안 쓰니까. 종류가 아니고 내용입니다. 내용. 종류가 아니고 내용. 도시관리계획 내용 반드시 함께하고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달리 표현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합니다. 왜 이런 말 하냐 그러면 시험 문제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다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둘이 같은 뜻이다. 잘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6가지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내용 6가지는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 지구단위계 도시계획 수립 대상계 줄 겁시다. 일부, 전부, 일부 이게 전부니까 일부 일부에 대해서 토지형 합리화고 기능정제 미관 개선 양안 환경 보면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 관리 수립하는 줄 겁시다. 도시관리계획 읽을 때는 두 가지만 읽읍시다. 지구단위계획은 일부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3번 입지기제 최소구역은 맨 마지막 줄 거예요. 도시관리계획 입지도 말고 입지기제 최소구역도 도시관리계획이요 기본계획이요 관리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국가계획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입니다. 국가가 말만 했다 그러면 줄 긋지 말고 끌어안 되면 그거예요. 막 끄면 안 돼요. 국가가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이루게 수립하는 계획 중 그 다음도 줄 거예요. 도시기본계획 중 일정한 사항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제외된 이게 시험 문제니까 자 국가가 만들면 무슨 계획이요? 국가계획인데 국토계획법상 국가계획이 되려면 그 계획 안에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즉 관리계획 내용이 포함이 돼야만 국계법상 국가계획이다 이 얘기요. 국계법상 국가계획은 기본계획의 내용이 들어가든가 관리계획의 내용이 들어가야 국가계획이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설명했고 그 다음에 2번 용도 지역 등 1번 용도 지역 지구구역 아까 얘기 다 했어요. 지역 그러면 잘 쓰고 잘 산다.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문제 증진이고, 지구 그러면 지역의 자는 강화 또는 완화하고, 구역 그러면 지역지구의 자는 강화 또는 완화한다. 줄 거란 말 안 했어요.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이해해야 돼, 이해. 이해하고 그때 꺼줄 거요. 3번, 기반시설. 기반시설. 잠시 쉬고 기반시설부터 합시다. 여기는 설명이 안 끝났으니까 지우